예, 저 그걸 샤페론이야.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샤페론 지금 44,855원에 10%입니다. 4,855원에 10%요. 예. 이거는 언제쯤, 이게 최근에 사신 건가요? 횡보하고 있을 때? 예. 그래요. 지금 거의 매수가하고 단가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예. 그죠? 근데 이거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사신 이유가 이게 있을까요? 정배열이고 네. 놀리목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눌림목인 것 같아서요. 예. 자, 지금 이 회사가 아토피 치료제 쪽에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원형 탈모 쪽에 대한 뉴스도 한 9월 달에 한번 있었네요. 그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럽에서 20개 제약사하고 또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협업에 대한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샤페론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거래 대금이 일단 90억 정도가 오늘 나왔고 아래쪽에서 원래 거래가 별로 없다가 튄 거네요. 7월 달부터 이제 거래가 좀 만들어진 거네요. 이 종목 오랫동안은 저는 보지 말고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위에서 한번 거래가 지금 이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래에서 올라올 때 거래 여기서 이제 거래 밑에 거래 쪽 보세요. 이쪽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올라갔다 눌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올라갔죠, 주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가 어때요? 최근에 거래가? 작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더 올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눈치 보면서 좀 팔고 매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래가 좀안 실리고 있더라고요. 재료들이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이 목표가의 경우에는 오늘 어제의 고점 자리가 5,2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매수가 4,850원이잖아요. 5,200원. 네. 5,200원 부근 오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손절가를 일단 잡고 가긴 해야 돼요. 예, 네. 손절까지. 네, 손절가는 지금 아래쪽으로 4,300원 잡고 가세요. 네, 4,300원이요? 4,300원, 그 다음에 아, 5,200원입니다. 이렇게. 예. 네, 잘 잘 빠져나시기 바랍니다. 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